오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요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주식 관련한 그 유튜버들 막 찾거든요. 네. 근데 전 당연히 미주미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분석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미주미에서는 두 분이 영상이 다 길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좀 짧게 해보세요. 네, 유튜브 영상에 맞게 좀 짧게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콘텐츠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게 한 20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20분에 대한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대한 이렇게 진득거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유튜브에서는 잘 안 되시나 봐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바로 2배속. 자, 2배속에도 아주 명확하게 다 들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끄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2배속으로 모두 완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고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체크해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궁금증을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우려 속에 신고가 종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 잠시 후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주가 시장을 견인하는 장세, 또 세 번째로는 IMF가 글로벌 성장률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시장을 보는 그 스탠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우려 속에 신고가 기록한 종목을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그림을 보여드리면 다 아시는 기업이죠. 그렇죠. 아는 기업이죠. 모르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예, 두 번째 넷플릭스고요. 세 번째 월마트. 네 번째가 뉴먼마이닝이라서 금강업체고요. 다섯 번째가 달러 제너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소매업체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 달리고 있는데 너무나 편식이 좀 심한 편이죠. 가는 종목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닌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마이너스 순위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하나씩 가져가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는데요. 네. 특히 금의 요새 상승이 좀 무섭습니다. 그쵸.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하나가 됐든 간에 반드시 계좌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비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이제 온라인 쪽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그리고 필수 소비자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주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게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 그 표만 하나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순위를 보게 되면요. S&P 500 지수를 추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11.83%의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 MGK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형주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ETF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3.27%가 빠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S&P 500을 보유하고 계시면 약간의 수익률이 저조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대형주에 지금 치중하는 이런 ETF를 보유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탑10 비중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탑10을 보게 되면 스파이는 25%, MGK는 50%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에 집중 투자하신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항공주다, 뭐 크루즈다, 카지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도 그 어려움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이 탑10에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탑10은 첫 번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을 쭉 나와 있고요. 존슨앤존슨부터 일단은 우리 영문 글로벌 S 가서 보시면 좋은데 대부분 다 아닌 기업들이고요. 탑10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마지막이 벅시S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10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뭐 어떠한 이유로 어려워져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해도 금세 회복을 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기업이라서 무조건 회복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안정성을 확보해뒀던 그런 현금 여력이 있거나 앞으로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탑10 위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포트폴리오 일부는 이런 기업들로 좀 채워가야 좀 안정적으로 좀 포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도 이제 교수님이 방송하신 것을 봤는데 이게 사람 좀 이렇게 미치는 게 모르는 종목이 올라가면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모르는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계속 가는 종목들이 넷플릭스, 아마존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따라 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다섯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한 종목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거죠. 다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가면 좋은데 만약에 금을 좋아하시는 분은 운용 마이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마존 같은 기업 좋아하시면 아마존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가져가면 좋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는 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아마도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IMF가 전망한 그리고 GDP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저는 이제 매일 뭐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은 뭐 어디에서 경제 성장률이 뭐 어떻게 전망이 된다더라 뭐 IMF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그 수치를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그러면서 약간 넘기거든요. 여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경제, 바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성장이나 경제 전망 자체가 물론 경제학자가 둘을 만들겠죠. 전문기관들이 만들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생활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것에 먼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 실적 안 좋을 거 다들 아시죠? 왜냐하면 경제활동 자체를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자동차도 다니고 뭐 식당도 하고 그러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체가 셧다운돼 있는 거가 대부분의 나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이키만 하더라도요. 지금 나이키가 매장이 그러니까 직영 매장으로 열려있는 것은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중국 정도 제외하고는 다 문을 닫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당연히 이익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만든 GDP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그 언젠가냐는 퀘스천이 문제 생기는 건데요. 일단 그림부터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경제 전망이 하향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이 글로벌 전체인데요. 회색은 2000년 1월의 실적 전망인데요. 네. 전 세계가 3.3% 플러스 성장할 거로 예상됐었는데 엊그저께 나온 겁니다. 엊그저께 나온 거 보면 마이너스 3.0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한국도 뭐 한국 경제 어렵다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2.2% 전망이 예상됐었는데 엊그저께 마이너스 1.2로 바뀌었고요. 중국조차 여러분 매번 생각하시면 중국이 뭐 8% 고속 성장을 했었는데요. 올해 6.0이었는데요. 중국도 올해 1.2로 줄어듭니다. 아, 플러스권이 어딥니까? 아 그러니까 인도가 1.9고요. 네. 이머징과 몇몇 국가가 플러스 1, 2 정도 하는데 있지만 전체적인 답니다. 선진국은 평균이 마이너스 8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성장이 다 어려워지는데 그럼 플러스가 언제냐가 궁금하시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3분기부터 좀 플러스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기대가 그 말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5월 1일부터 경제를 다시 한번 재오픈하자. 경제활동을 재개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서로 말이 많거든요.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를 수 있죠. 근데 대통령 입장 일부 주지사들은 거기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월가의 전체적인 시각은요. 평균은 아직까지는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몇몇 주도하는 IB들은 3분기에도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에도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도 미국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들 실적이 안 좋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은 이미 제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돼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기업의 실적 시작됐거든요.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몇몇 좋게 나오지만 은행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도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네. 이미 다 반영돼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됐다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도 그렇고 방송 내내 말씀드린 게 우리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실망도 크게 하는데 우리는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시장 참여자,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혹시라도 이제 자꾸 이런 수치를 내보내면서 기대를 하게 만들까봐 또 본인들이 기대를 할까봐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현재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동향인데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계속해서 뭐 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전히 좀 보수적이죠.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네. 솔직히 펀드 매니저 하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건데요. 지금 현금 비중이 5.9%가 돼갔고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은 5% 정도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후 최고냐면 9.11 때 이후 제일 많이 좀 많이 이거 현금을 늘려놨거든요. 어찌 보면 두 가지 것도 여전히 그만큼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만큼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제라도 좋아지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 우리 빨리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고맙다라는 정도 여기셔야죠. 아, 뭐 좋아질 거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고 뭐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많이 사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어찌 보면 희망 고문에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여유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여유 있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2월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 2월부터 3월 이 시기에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물론 매도한 분들도 많았지만 신규 매수자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분들의 네. 뭐 대부분 종목들이 물론 이제 국제권 종목들을 많이 샀지만 과연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까? 또 한 번의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취해야 될까요? 제가 아주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샀던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많이 샀죠? 네, 뭐 떨어질 때 샀고 올라 때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나머지 주식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갖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나머지 이제 거래가 엄청 많이 하는 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3개짜리 원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절대로 예외로 두셔야 될 게 같고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는 펀더멘탈로 설명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요. 그걸 누구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걸 100%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진짜 테슬라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테슬라도 기회 있으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를 갖고 가시면 되겠지만 이걸 매매로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건 노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네. 봤는데 그 네. 미국의 유명한 무료 앱이 있거든요. 네. 로빈훗이라고 하는. 저 그거 봤어요. 예, 봤는데 그 1분기 동안에 많이 매수한 종목의 순위가 밝혀졌는데 네. 1등이 델타항공입니다. 2등이 크루즈. 예, 그러니까 크루즈, 카지노. 그러니까 세 개 회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종목에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그쵸. 종목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의 지금이 개인들이 보기에는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로 좀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보기에는. 그게 약간 과거의 예. 학습 효과.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멀미하면 예.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근데 그 제가 보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시장이 돌아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섯 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좀 외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매매 트레이딩에 돈을 벌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건 쉽지 않고요. 일단 시장에 주목받는 종목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투기적인 것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점이고 쌓아진 건 맞는데 쌓아졌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회복될 것이냐 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델타항공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반등은 보일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과연 그 종목을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얼 고주얼 시간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